국민 여러분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하지요. 뒤에서 앞에다 마구 지금 물러나시죠. 그 뒤에서 지금 영상 촬영 중이니까 잠시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 울산, 경남시도민에게 드리는 국민의 힘 대통령 예비후보 홍준표 정의를 위한 덕마의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아, 좀 조용히 좀. 야간 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기적의 대행진을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 후보를 뽑는 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홍준표의 압승을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의 뜨거운 염원을 저 홍준표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동지라는 불경의 힘을 믿습니다. 험없고 깨끗한 후보, 능력있고 준비된 후보는 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불경이 쌓였던 한과 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염원하는 G7 선진국 시대를 열고 불경의 성장과 번영의 용광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유년 시절을 너무나 힘들고 혹독하게 보냈습니다. 7살의 나이에 태어난 고향 경남 창녕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찾아 대구로 갔습니다. 리어카에 세간사리를 싣고 이태를 걸어서 대구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창녕으로 합천으로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울산 복산동 한자촌이었습니다. 그 마이크 관리 좀 잘해주세요. 아버지는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짜리 임시직 야간 경비 일을 했고, 가족들은 막노동으로 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도 저는 세상을 정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한 사람은 검정의 시간을, 다른 한 사람은
정오의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조만간 같이 한자리에 앉아 도덕성과 인격, 미래 비전과 국정 능력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면서 진정 누가 대통령감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곳 부울경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경남도지사를 두 번이나 만들어준 은혜의 땅입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 부울경이 배출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저는 되고자 합니다. 저는 대선 후보로서 부울경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가덕도 김영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제때 완공하여 하늘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공항 연계공항공단을 조성하여 첨단 항공수출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용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금융허브의 잠재력을 가진 부산은 국제금융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여 특구 규제 완화를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홍콩에서 탈출하는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여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학의 시대에서 수소와 원전의 시대로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도입되는 LNG와 풍부한 원자력을 활용하여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와 원자력을 이용한 탄소 제로 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아연돔을 개발을 하여 동남권 산업벨트와 원전 방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 시절 저는 어렵게 사천 진주의 우주항공산업단지, 밀양의 나노테크 산업단지,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유치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아주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국가산업단지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 완공하고 기업을 입주시켜 부울경의 산업을 재배치하고 4차 산업시대 혁명에 맞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절 약속이나 지난 대선 공약, 이번 대통령 공약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직접 챙기고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동지 여러분, 정권교체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특히 부울경 시도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바람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제가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당당하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10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당 본선 후보를 뽑아주신 후에도 앞으로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본선 대결에서도 저는 도덕성과 배심, 강단, 정책 능력, 소통 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이재명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문정권이 심어놓은 억폭탄이 없기 때문에 끌이낄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경기도의 차베스인 포퓰리스트이고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후보를 오직 홍준표만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당시에는 모두가 자포자기 상태였지만 당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하고 홀로 악정고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이 당원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심이 민심에 부응하면서 나이와 세대, 지역의 지평도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의 젊은 리더십은 당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륜과 국정 경험, 노련한 정치력을 갖춘 후보가 합쳐지면 국정 탈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홍준표가 이런 조합에 가장 어울리고 꼭 맞는 대선 후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당과 홍준표가 일심동체로 뛰게 될 이번 대선은 지난 탄핵 대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어 삼합정신과 가치동맹으로 대선의 최종 승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팀 정신으로 화합하고 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통합하고 가치동맹으로 통한 연합으로 우리 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홍준표와 준비된 당, 여기에 필승의 전략이 합쳐지면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저 홍준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을 거울 삼고 4년 동안 오직 대선 승리만 집중했습니다. 정권을 되찾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것, 여기에 제 고향 부울경의 영광과 번영을 같이 이루는 것, 오직 그것이 저희 꿈일 따름입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기대와 염원을 실현할 때입니다. 이 모두 여러분들이 주시는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저 홍준표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가 거의 50%대로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이런 투표율은 우리 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와 내일 모레 진행될 ARS 투표에 저 홍준표를 꼭 찍어주시고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로 야간 경비원의 아들, 까만눈의 엄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적의 대행진을 시작하십시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내년 3월 마침내 그 벅찬 기적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기적의 완성은 여러분들입니다. 기적의 완성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발표만 하고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